안녕하세요. 오늘은 비행칭 주어 it 활용해서 다양한 시간 표현들을 알아볼 겁니다. 오늘 알아볼 표현, 10분 전 2시야, 5분 지난 12시야. 요두 가지가 포인트예요. 자, 티칭 포인트 첫 번째부터. 10분 전 2시인데, 이 전이라는 말 들으면 머릿속에 before 먼저 떠오르죠. 근데 표현하는 방법이 좀 다릅니다. 자, 원리는 간단해요. 자, 분침이 5분, 10분, 10분을 더 지나가면 이제 2시가 될 거야. 이걸 그대로 표현하는 거예요. 10분이 더 지나가면 2시가 된다. 10 to 2가 됩니다. 간단하죠? 그래서 만약에 5분이 지나간다, 5분 전이다라는 말은 5분이 더 지나가면 몇 시가 될 거다. 그 말이잖아요. 그때는 5 to 이렇게 되겠죠. 지금 10분 전이니까 10분이 더 지나가야 2시가 될 거야. 우리말로는 전이라고 하지만 영어로는 10분이 더 지나가야 몇 시가 될 거다. 이런 표현입니다. 그래서 10분 전 2시, 그럼 12시 10분 전, 그러면 10 to 2가 된다라는 거. 자, 두 번째 포인트는 5분이 지나갔다는 말인데, 지나갔다는 말은 이 표현은 우리말이랑 비슷해요. 5분 지난 12시다. 그러면 5분이 지났으니까 5 past 12. 이건 좀 직관적이죠. 그죠? 우리말이랑 그 말하는 순서가 좀 달라서 그렇지. 그다음 티칭 포인트 세 번째인데, 요거는 숫자를 읽는 방법이에요. 앞에 시간은 12시니까 그냥 12 하면 됩니다. 그런데 분을 이야기할 때 조심해야 돼요. 자, 분을 얘기할 때두 자리가 아니라 숫자가 한 자리라면 앞에 0을 붙여야 됩니다. 그럴 때이 0을 읽을 때 zero라고 하지 않고 그냥 간단하게 o라고 하는 거. 그래서 12시 5분은 12:05가 아니고 12:05라고 읽어도 된다는 거. 요것만 조심하시면 돼요. 자, 다음 시간에는 여러 가지 시간 표현들을 핑퐁으로 한번 연습해 볼게요. 안녕.